아, 내 심장, 내 심장. 안녕하세요, 몰코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필드가 리뉴얼된 익산 서바이벌 게임장 필드 게임 영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날은 약 20여 명의 게이머가 참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예능 게임을 뛰어볼까 합니다. 과거 초딩 해방군의 재식무기 아카데미의 역작 래피드 파이어 기능까지 존재하는 AC870 순정으로 게임을 뛰어보겠습니다. 청소년 운영 에스폰답게 아카데미 오토샷건은 사거리나 파워가 상당히 약한지라 저는 최대한 적에게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러쉬 플레이를 위주로 게임을 뛰었습니다. 다시 러쉬하여 킬을 시도해봅니다. 하드사구나. 다음 라운드는 진영이 교체되었고 필드가 리뉴얼되면서 새로 생긴 중앙 교전지로 뛰어갔습니다. 내 심장! 내 심장! 계속 러쉬해서 다시 킬을 시도해봅니다. 이쪽 오시게요? 네? 이쪽으로 가시게요? 뒤쪽에 가야 될 것 같아요. 저기 맨 끝에 서면 알아받고 있어요. 아, 대기하고 있어요? 네, 아예 알아받고 있어요. 전사! 뒤를 봐주던 아군이 전사하자 저는 아군을 잡은 적이 가까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열정적이네. 일로 와줘. 감도 나오나? 앞에 맛있을 수 있어요. 조심해. 다음 라운드는 반대로 러쉬하는 적을 기다려보기로 하였습니다. 다른 팀원이 제가 방어하던 지역으로 진입하자 저는 후방을 방어하러 갔습니다. 탄속이 14세용 총 탄속이라 상대팀이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상대팀이 피격을 인지할 만한 부위를 맞출 수 있게 노력해보겠습니다. 뒤에서 인기척이 들려 돌아가 봅니다. 다음 라운드는 빨리 뛰어가 적들이 예측하지 못할 위치에서 대기하고 있겠습니다. 느낌이 안 나요, 이거. 그냥 지금 쏘면 되죠? 예. 네. 아, 잠시만. 살 써봐, 살. 살. 뭐 느낌 하다, 이거. 아니, 아까 우리 쪼앞에서 만났을 때도. 어? 그런 느낌이야. 뭐야? 형, 엄마. 탈출 할래, 안 할래? 탈출 할래? 이렇게 긴장하면 이렇게 할 수 있어. 어, 해봐. 네, 카운트할게요. 셋, 둘, 하나, 굿샷! 자! 마지막 라운드는 천천히 팀원들과 함께 전진했습니다. 적과 동시에 전사했습니다. CQB 게임이라면 아카데미 샷건으로 게임 뛰는 것도 가능할 듯 싶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었던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게임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에어소프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